그래서 여기에 제목에서도 뭐 설명할 게좀 보이는데요. 여기에 what은 관계 대명사니까 the thing 되시겠죠. the thing that matters most. 설명할 게좀 많네요. 여기에 matter는 is important. 지금 이제 시제라든지 이런 거다 시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어의 수를 다 감안해서 뭐로 바꿔 쓸수 있냐? important is important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이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뜻입니다.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했다고 이거 의문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자, 가장 제목은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여기 보니까 요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뭐 동화 같은 겁니다. There was once a king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해놓고 땡땡 해놨죠. three things를 설명하겠다는 거겠죠.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왕이 있었다. 한때. 그세 가지가 뭐냐? The right time. 여기 right은 적절한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뭡니까? proper죠, proper. proper time to do everything. right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적절한, 적당한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적절한 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이건 이제 그 to 부정사의 얘는 to 부정사의 to고 얘는 전치사의 to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내가 주의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살아있네죠.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pay attention people이 아니고 pay attention to people이니까 얘가 지금 요 덩어리가 얘를 꾸미고 있는데 요 덩어리가 얘를 목적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to가 있어야지만 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살아있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꼭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할 필요 있는 신경과 또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되는 뭐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밑에 해석은 나와 있지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수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집중할 순 없죠. 집중을 해야 할 사람과 집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 구별하는 게 궁금했다. 두 번째 알고 싶은 거. 그다음에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뭐 이건 쉬운 질문이지. 우린 보통 이런 생각 다 하죠. 그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니까 또 가장 중요한 할 일이 뭘까? 내가 신경 써서 집중해서 pay attention to 해야 될 most important 한 people은 necessary 한 people은 누굴까? 그 다음에 그 일을 내가 하려면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일까? 됐습니까? 적시와 적절한 인물과 그 다음에 중요한 일 줄여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세 가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왕이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봤겠죠. 근데 신하들이 뭐 신통한 대답을 못했는 모양이겠죠. 뭐 옛날 얘기 뭐 흘러가는 스토리 뻔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이거를 알고 싶어 했던, 이거 세 가지 알고 싶었던 이유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Why did he, why did he want to know the three things?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죠. 왜그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니? 됐습니까? 그때 왕이 생각하기를 뭐 데디아를 생각했죠. Knowing thre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뭐 중요한 일, 뭐 필수적인 사람, 그다음에 적절한 때를 이세 가지를 아는 것. 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할 건데 뭐 조동사 나왔으니까 크게 문법적으로 신경 쓸건 없고요. 이것들 the three things를 아는 것이 would ensure 뭐 해줄 것이다? 보장해 줄 것이다. 같은 말은 얼마 전에 살펴본 적 있습니다. Assure, 됐습니까? 보장해 줄 것이다. His success, 왕의 성공을 그의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 이세 가지만 알면 내가 successful해질 텐데, 됐습니까? 적절한 때, 필수적인 사람, 가장 중요한 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announced가 나오네요. 알려줬네요. 뭔가 공표했습니다. 공표했다. 누구나 알수 있도록 말하는 걸 annou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알렸습니다. 뭐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똑같은 녀석들이 보이고요. That he would reward anyone who could teach him these thing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묻지도 않고 낫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애니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에게라도 여기 누구에게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누구에게라도 어떤 라도입니다. 어떤 라도 reward 하면 뭐하다? 보상하다죠. 뭐 그리고 여기에 thought랑 would랑 뭐 여기에 announced랑 뭐 would랑 계속 시제일치죠. 이거 시제일치 시제일치. 그래서 뭐 그가 알려서 공표했습니다. 그가 뭐할 거라고 보상할 거라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뭐 신분의 귀천 귀족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뭐 적이든 아니든 뭐 이런 것까지 어떤 뭐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왕이죠 왕. 여기 보면 이제 남자가 여러 명 나와요 이 글에. 남자가 여러 명 나오다 보니까 he, him, his 이런 뭐 대명사가 계속 나오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지칭 찾기가 중요한 게 특징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지칭을 잘 찾아야 돼요. 뭐 지금은 뭐 등장인물 왕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헷갈릴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에게 이것들 뭐 적절한 때 필수적인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겐 보상하겠다. 내가 큰, 뭐, 돈을 주겠다. 뭐, 큰 보상을 주겠다. 뭐, 명예를 주겠다. 뭐, 이랬겠죠?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 traveled to his palace, but they all provided different answers to his questions. 많은 사람들이, 뭐, 그의 궁궐로, 뭐, 온 거죠. moved. went, 뭐, came 이 뜻입니다. came to his palace. 뭐, came 써도 될걸 traveled 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줬다, 이러고 있죠. Different answer, 다양한 대답들을, 뭐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대답할 때 전치사 to를 씁니다. Answers to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찾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쵸? 그 자기가 봤을 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진리지. 아, 이것만 따르면 성공할 수 있는 진리지. 그럼 진리는 답이 다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답을 내놨다는 것은 진리가 서로서로 뭐이 사람 A도 이 말하고 B도 이 말하고 C도 이 말하고 뭐 다른 100만 명한테 물어봤는데 다그 말을 하면 그게 진리가 될수 있을 텐데 말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그 진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얘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다 다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뭐 뻔한 상황 우리가 동화 읽었을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regarding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뭐뭐에 관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이었습니다. 적절한 때, 됐습니까? 적시죠, 적시. 적시적소, 뭐 적합한 때, right time에 right place, right time, right place를 뭐 우리말로 하면 적시적소인데, 적시. 자, 그래서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some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뻔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some 블라블라 했으면 그 다음에 others 블라블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때 some 블라블라, others 블라블라 이런 거죠. Some 뒤에는 people이 생략됐고요. Some people said, 뭐, 겁 만드는 대식 뻔하고요. 했다.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뭐, 자세한, 뭐, 스케줄이죠. 자세한 스케줄표를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o, 대시 떨어져 있는 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It was so cold that 이러면서, 그때 뭐, 매우 추웠다. 이 that을 그래서 라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원인과 결과라면서.
근데 so 대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왜? 라는 질문. 그래서 의도의 절이라 했어. 의도의 절.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해석은. 누가가 이제 절이라 했으니까 주어도 동사도 있는 거고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그가 항상 알수 있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 he는 the king일 거고요. so that the king could always know. 왕이 항상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아까 이제 right 대신에 perfect가 썼네요. 뭐 비슷한 뜻이죠. the right time, the perfect time. 적절한 때, proper time. 뭐 동의어들이 쭉쭉 나오고 있죠. 완벽한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완벽한 때를 알수 있기 위해서 왕이 뭘 만들어야 돼? 디테일, 그러니까 첫 번, 어떤 사람과 적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대답은 디테일드 스케줄입니다. 자세한 일정표. 그리고 자세한 일정표를 메이크하라는 의도는 뭐다?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을 항상 알수 있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완벽한 때를 알수 있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너무 쓸데없이 길어요, 지금 이거, 이 부분. 그래서 요렇게 줄여도 되겠죠. To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됐습니까? 뭐 always 넣고 싶으면 always to know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to 부정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구로 바꿔도 되겠죠.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in order to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뭐 인호도까지 생략할 수 있고요. 아, 참, 그리고 여기에 so that 절은 in order, so 자리에 in order를 써서 in order that 절로 해도 똑같습니다. in order that, so that 전부 다 똑같은. 뭐, 누가 뭐뭐, 여기는 이제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고요. in order that he could always know. 의도를 나타낸 절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와요. Hey. 자, some 했으니까 others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네요. 그니까 아니 뭐를 위 그러니까 뭐 적시를 알기 위한 어떤 사람들은 디테일 스케줄 해라. 또 적시를 알기 위한 두 번째 다른 사람은 others claimed that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and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예, 다른 사람들 자 claim의 뜻은 insisted 이런 뜻입니다. 주장하다, 주장하다. 그리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He take 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주장했다. 그가 자 그다음에 수거가 하나 보이고요. Take A into account죠. Take A into account 하면 A를 고려하다.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아까는 디테일드 스케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디테일드 스케줄을 만드는 의도는 알기 위해서입니다. Perfect time to act, to do everything. 뭐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완벽한 때를 알기 위해서 자세한 스케줄표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뭐 하라 했냐면 모든 상황을 고려하라 했어. 모든 상황. 모든 상황을 고려하란 말은 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플랜 A라 그러죠. 우리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를 전부 다 생각해둬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And wait for 그리고 여기에는 얘 갑자기 동사 원형 나온 건뭐 얘하고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He should가 생각됐으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겠죠. And he should wait for the precise moment. Precise 하면 정확한 순간.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perfect time하고 뜻은 똑같은데 perfect time 자꾸 쓰면 재미없으니까 비슷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perfect time과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precise moment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행동학. 그 다음에 아까는 to do everything 했는데, 뭐 똑같, to do everything 또 쓰려니까 좀 재미없으니까 비슷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to act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들이고요. 행동을 취하기 위한 적확한 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 적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디테일드 스케줄과 그 다음에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Z까지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야 돼. 이러면 이래야 돼를 쭉 만들어 놓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이 이러면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렇게 하라. 오케이. 그다음에 자, still의 뜻은 이제 still이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still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ll의 다양한 의미. 지금 still이 저기에 있는 건 접속 부사로 사용됐다. 접속 부사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접속 부사로 사용되면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ut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어. but. but이나 however 완전 그런 느낌 안 되는데 그런 좀 비슷한 느낌. 그 다음에 뭐 그러나 정도의 느낌 but으로 써도 뭐큰뭐 문제가 안 생기죠. but을 넣으면 but others suggested that he should consult wise man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에 이제 suggest 이거 문법은 똑같은 문법이 이어집니다. 뭐 claim 뒤에 누가 claim의 뜻이 주장하다니까 뒤에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가 오면 동사 운용해야 돼요. suggest도 제안하는 거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고 제안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사라지고 he 뒤에 동사 원형이 철퍼덕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계속해서 겉 만드는 대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 생략할 수 있는 거다 골라라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제안했다. 뭐 그가 상의해야 된다고. 누구랑? wise man. 현명한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하고 좀 얘기 컨설트를 해봐. 컨설팅 받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 claim 뒤에 that 뒤에 3인칭 단수가 주어라도 동사 원형일 수도 있는 건 뭐일 때냐면은 이 사람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주장하는 상황일 때는 일단은 여기 동사 원형도 되고 should 뒤에 동사 원형도 돼. 근데 어떤 주장하다가 있을 수 있냐면 그는 주장했다. 그가 UFO를 봤었다고. 이런 거 있죠? 그때는 똑같은 뜻을 주장하던데 주장하다 뒤에 뭐뭐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should 뒤에 동사 원형 또는 should까지 생략 가능해서 3인칭 단수라도 동사 원형이 오는데 그가 주장했습니다. he 뭐 claimed 아까 뭐 똑같은 거 쓰지 뭐 insisted, claimed that he had seen on a UFO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왜 이러냐? 여기에 있는 건 주장하는 건 그가 대과거에 했던 거를 주장하는 거잖아, 이번엔. 뭐 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 여보세요? 예? 오케이. 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면 망한다, 망해. 여기다 놔둘까? 여기다 놔둘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equally various wer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이제 도치야. 이번 문장은.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were equally various야. 원래 문장은 주어가 그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문장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하게 다양했다. 중구난방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구는 둥글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구는 네모나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구는 별 모양이라 그러고 이러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문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치가 여러 가지 뭐 부정어의 도치, 그다음에 부사구의 도치, 뭐 부사구의 도치 같은 경우에 under the tree were two dogs 이런 문장이었어. 나무 밑에 개두마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 할 때. 여기는 부사구의 도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형용과 그러니까 보어가 도치됐어요. 그뭐 도치한 특별한 이유를 물어보면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럼 그랬나 봐요.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게 전체가 요게 이제 이 문장 전체의 주어를 찾으라 그러면 요 녀석입니다. 뭐 얘는 뒤에서 후치 수식 전치사구가 후치 수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주어는 데이가 되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워즈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answers were equally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 answers were equally various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뭔 겁니까?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였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수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쭉 나오네요. 뭐안 다룰 순 없으니까 some 나오고 others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러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Some said that the members of the king's council were the most important people. The members가 주어인 거 보이죠? 건반든 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members 후치 수식이니까 복수에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 was가 오면 안 되는 게 연달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왕의 어떤 뭐 위원이네요. 왕의 위원. 줄 바꿈하면 안 되는 건데 줄 바꿈 돼 있네. was가 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왕의 위원, 자문위원이라 하면 되겠네요. 자문위원의 구성원들,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while은 알죠? 뭐뭐 동안이 아니고 반면에 라는 뜻으로써 still 같은 역할, however, but 같은 역할입니다. but others mentioned. 자, mention 하면 뭐 mention이라는 표현은 언제 만나본 적 있냐면요. thank you라는 표현에 대해서 don't mention it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mention의 뜻이 언급하다, 뭐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언급했다. priests, doctors or warriors. 그래서 뭐 사제나 의사나 또는 뭐 투사들이다. 됐습니까? 싸우는 전쟁에 싸운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비교하고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설명했던 것들 뭐 제가 설명하는 거랑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랑 서로 비교해서 뭔가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승빈이도 뭐 여기까지 한 챕터로,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세 번째 질문에 대한 response, 응답이죠, 응답. 응답으로는 이런 뜻이죠. In response to 하면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뭐 이게 뭐 비슷한 게 나오니까 제일 앞에 이거랑 비슷한 거뭐 썼냐면 regarding 이런 거 썼고요. 그다음에 뭐두 번째는 이런 비슷한 regarding이나 in response to는 두 번째 질문에서 안 썼고 세 번째 질문에 뭐 regarding in response to 썼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자 response는 명사고 리스폰드는 동사라는 거. 리스폰드는 대답하다고 리스폰스는 대답이라는 거니까 뭐 여기에 엉뚱한 거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이 자리에 나는 리스폰스는 절대 안 쓰고 싶다. 어, 알겠어. 그럼 뭐 responding to the third question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분사구문 처리하면 되니까 responding to the third question. 자, 이제 뭐 대답하다 말뭐 said 뭐 said 나왔다가 뭐 mention 나왔다가 더할거 없으니까 이제 replied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responded 하고 같죠. responded, replied 전부 대답했다라는 뜻이죠. responded, replied 또겁 만드는데 생략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답했다. scienc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과학이 제일 중요해. whereas 자, 이 비슷한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however 대신 쓸수 있는 것들 still, while 그리고 whereas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도 참 생각해야죠. 세 번째 질문은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였습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됐습니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scienc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과학이 제일 중요해요. 과학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랬고. 반면에 whereas others insisted 주장했다 that it was 자, 여기에 뭐 it은 뭐 대신 왔죠. 그래서 It은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였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was war or religious worship. 모욕, 뭐 또는 뭐다? 전쟁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숭배. 뭐 worship하면 숭배, religious하면 종교적인 전쟁이나 또는 종교적 숭배가 가장 중요한 거다. 뭐 most important thing to do다. 그다음에 이제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any of the quest. 이번에는 이제 not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된 n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합쳐서 뭐 was not any를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ne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The king was pleased with none of the answers. 아무것도 마음에 전체 부정이죠. None of the answers. 그 대답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겠죠, 이제.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겠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